자, 두 분이 각각 대안주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기본 업황에서 잘 하고 있는 이 건설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괴를 같이 하는 서희건설을 한 분이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라도 코오롱 글로벌의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 분은 주셨습니다. 한라와 서희건설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좀 주셨는데 기본 이 코오롱 글로벌의 기본 업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쪽에 좀 대안주로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서희건설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건설주 뭐 요즘에 그 건설 경 주택 경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비교적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 지역 그 주택 조합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규모는 이제 중형 규모의 이제 종합 건설사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서희 스타힐스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좀 갖고 있고요. 네, 그 현재 도급 순익은 2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33위에서 1년 동안 10계단을 올라갈 만큼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 실적도 비교적 좋습니다.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돼서 매출은 조금 뭐 한 3%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100억으로 33% 늘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987억으로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주 잔고도 지금 3조 원을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한 이제 그런 그 실적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주택 조합 관련돼서 지금 뭐 상당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형사에 비해서 이제 낮은 브랜드하고 이제 불리한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 주택 조합 관련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 조합 사업을 이제 한다라는 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분양 산업에 비해서 이제 분양 사업에 비해서 이제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 조합 주택 관련돼서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노하우도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택 조합이 이제 그 건설을 하면서 요구 사항도 많고 이제 그런 사항 원하는 사항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서희건설 자체가 자금적이 뭐 자체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다양한 이제 요구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계열사로도 이제 경주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이제 업체를 이제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도 한 2,900억 정도 갖고 있을 만큼 재무 구조는 상당히 탄탄하고요. 네. PR 기준으로 하면 3.8배 정도 되니까요. 일단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건설주 중에 서희건설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건설의 강자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서희건설 지금 뭐 퍼가 3.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한라를 가지고 오셨네요. 저는 뭐 수소 관련된 종목 가져올 줄 알았는데. 네, 수소 관련돼 있습니다. 아, 관련돼 있나요? 네, 숨겨져 있죠. 아, 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살짝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한라 기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한라는 일단 건축 토목, 특히 건축 쪽이 강점이 있는데 시공 능력 평가는 한 29위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자회사를 보게 되면은 목포 신항만 운영이라고 하는 항만 관리 쪽, 이쪽도 요즘 물류 쪽이 뜨겁다 보니까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라 개발이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 업체, 그리고 또 한라 OMS라는 회사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환경 전문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즉 폐기물이나 수자원 처리 이런 네. 쪽에 관련이 있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데 사업 내용 중에서 수소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뚜렷하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네. 아마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끌어올릴 때 이런 게 또 하나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앞서 그렇네요. 앵커님이 수소만 들어가면 변화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라오 OMS의 재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한라 세라지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를 이번에 매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천억대가 넘는 매각 자금 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니까 700억 정도 현금 유입이 기대가 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이번 3분기 때 실적 흐름들이 잡혔을 때 또 의외로 실적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 토목 쪽의 비중 흐름들로 봤을 때 이번에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또 인프라를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에 따라서 수주가 증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기대해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올해 선행 PER로 봤을 때 3.6배. 서희건설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이만큼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평가에 혹시나 이어질지 모를 수소 모멘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라 일단은 뭐 두 분이 모두 건설 토목 쪽에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한라는 여기에 수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또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안주를 알려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한라부터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좀 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는 건설주 재미없다가 이제 서서히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직 거래가 크게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회복하면서 저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약간 5,400원대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한 6,500원대 부근 정도까지도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할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좀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라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건설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뭐 서희건설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전일 종가가 2,015원으로 끝났는데요. 뭐 2,000원 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이죠. 2,3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목적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1,800원 선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오롱 글로벌 확인해 봤고 코오롱 글로벌의 대안주로 한라와 서희건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지역 주택조합의 강자, 하반기 주택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올 것이다. 서희건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수소 제조 시설의 테마도 엮일 수 있는 한라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시장도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돼서 부담이 되고 반도체 지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마녀의 날, 오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안 좋은 거 다 얘기하셨네요. 네. 네. 이번 주 내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위축세에 약간 정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오전까지는 약하다가 오후장에는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오늘 오전은 관망 하다가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저점 매수도 가능한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되 일단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좀 압축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전에는 좀 살펴보다가 오후에는 한번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세마녀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세마녀보다는 어떻게 미국 시장 때문에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전체,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가능하면 뭐 종목을 뭐 아주 선별화하거나 아니면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종합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